아그들아, 어메가 어디서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자가용을 안나 얻어버렸다. 그래 나도 좋구만. 좋게 됐어 이제. 짱짱해. 아까 눈 병어디. 짱짱 좋아. 누가 쉴다 준 데도 미안하고. 근데 요건 맘대로 내가 갖고 다녀. 안 부서지면 좋겠어. 안 부서지면 좋겠어요. 평생 나 죽는 날 그냥 쓰고 죽게. 나 죽을 때 그냥 찔라고. 죽는 날 그냥 일을 후에다 죽어야 거니. 우리 집안에는 많이 그래. 우리 저 당숙모라고. 아까 저 작은 집에. 그 어머니도 콩 두드려 놓고 그날 돌아가셨는데 뭐. 콩. 가실인데. 콩 두드려 놓고. 까불라 놓고. 어메도 그러고 할 일 다 해놓고 가면 쓰겄다 싶은데 내 일은 언제나 끝이 날까 모르겄다. 올해는 밤도 포도시 한가만히 주셨는데 돈도 안 되겄다. 우리 요 뱀이 주면 돈을 많이 받으면 손재들 주면 풍겨분명히 주고 좋아라 하고 할머니 할머니 더 그럴 거인데 이쁘라고 할머니도 그럴 거인데 우리 손자들이 좋아라고 할 거인데 아 돈 주고 있자지 싸지 싸고 사과 다누고 이거 갖다 팔아봤자 존놈만 존놈만 그래서 보낼 거인데 뒀다가 삶아 먹어라. 한나스 까먹다 보면 삼동이 언제 간지 모르게 가볼 거이다. 10개라도 100개라도 손자들은 다 예뻐. 미운 놈 없어. 다 사랑하고. 사랑하고 참 애안하고 짠하고 그렇게 사랑해. 손자들이. 손자들이 사랑해. 녀석끼는 그렇게 안 키워봤어. 안 예뻐. 별로 키웠어 근데. 아 손자는 그렇게 예뻐. 아그들아, 어메는 뻘로 키웠어도 모다 옹실옹실 잘 커줘서 고맙다. 알지게들 살으라고 당부 몇 마디 남길란다. 날이 잔 선선해진 성 싶더니 그새 쌀쌀해진다. 보다 잘 있지야. 그러나 어메 사는 세상은 언제나 평질로 들어설랑고 한년이라고 깔끔하기다. 이제 갈 때가 다 돼야 간디. 이렇게 세상에 살아. 구지름이가 뭐 땡기고. 넌 안 돼야 되기도 바다 안 되기도 없어 우리. 그러고 살아요. 그래도 살던 고향인께 모두 뱀이라도 주고 오라고 쌓고 밥 먹으러 양식이 없다고 뭐. 없다 소리를 안 해 나 그럼. 너네 묵정밭에 있는 쑥이라도 내 노력으로 해서 묵으려고 애를 쓰지. 생전 꽁으로 뭐 얻어먹으려고는 안 해본 사람이다. 여기 있다고 임재가 비가래. 우리 밭이 쎄프세요. 싹기가 씌워오구만. 쭈리 포도포도 좋구만. 봄에 쑥맨이로 뭔지 뭔지 봐. 냄새 맡아봐. 그 안나기 냄새 좋아. 냄새 좋아. 오. 요거 멀려놓으면 일관에 4,000원. 그냥 관으로. 우리도 요런 땅 있었다마는 호라선 너가 아버지가 남겨놓고 간 빚 갚아불고 이날 평상 일 잘하는 몸땡이 한나로 살았니라. 하루에 두 마죽 있어 빚소 나락을 나시로
그게 너벌 어디로 왔어 우리 집으로 장근. 하 두 마디로 혼자 답이. 저 너무야를 뒤로 오래 그렇게 낯을 자른다고. 낯을 자른다고. 그러고 어딜 가나 치사 듣고 살았다마는 일 잘한 것도 소양없더라. 죽고 살고 해도 복주머니가 째깔한 게 가난은 못 면은 것들한 마다. 개복도 무겁다 하는 복이 있어야 살아. 복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. 오랜간 물가지. 없는 집으로 와는 게 이래. 아이고 할 수 없지. 일복만 탔어. 탄다고 탄 거 일복만 탔어. 친정에 있어도 아버지가 일진을 갚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일이 묻고 살고 남의 해다 떼고 그러고 살았지. 아이고 시방도 그런 보호를 살았어. 서방법도 없을란 게 우리매가 신랑이 술만 안 먹으면 된다고 선도 안 보고 이어버렸더란다. 아버지가 술을 술로 삼게 술만 먹으면 잔소리를 하고 어머니를 두드려 패싸 술이 취해갖고 그냥 앙앙거리 술만 많이 먹고 잔소리를 얹게 일도 해주지도 않은 선 뭔 잔소리만 하냐고 뭐 두드려 패뿌러 앞지를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엄마가 이제 몸쩍어 나서 술 안 먹은 대로 너는 이후야겠다 그랬어. 그래갖고 15세 병든 서방한테 시집을 왔지. 와서 본 게 당장 저녁거리도 없더란 마다. 그러니 배가 산만이나 해갖고도 품팔로 댕겼지. 일 땡기라고 뭐 애기를 패갖고도 일을 땡기고 아니 너무 일을 하다가 배가 저녁에 와서 밥을 먹고 왔는데 그 집에서 집에 와서 애기를 돌려 그래도 아이고 왜 배가 아플까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새벽이 났어. 새벽에 우리 아들을 9월 9일 날인데 너무 나락비어 내가 낮에는 나한테 온 자석들 어쩌든지 밥은 안 굶겨졌을 것 아니냐. 근게 품팔로 안 간 날은 또 저 오봉산을 다 더투고 댕겼지. 1봉, 1봉, 2봉, 3봉, 4봉, 5봉. 5봉. 다섯 개께 5봉. 다섯 봉상 아니요? 이런 데 다 댕임서 약하고 저런 데 다 댕임서 전도미 그냥 댕임서 약하고 그러다가 팔아갖고 양석 팔아 이고 아이고 쏴그라. 배고라 감선 산천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알 것이었나 댕인데 알 것이오. 그런 게 어메 마지막 산에 가는 길이나 조금 편안하게 해주시면 쓰겄다. 아이, 솔 몇 다발 비어다 놨더니 어메 혼자 묵기는 넘다 마냥 장에 가서 조카 폴아봐야 쓸랑갑다. 아다! 어저께 겸들하고 품벨이 땅께 분께 요놈 갓피 임사 한나잘 온께로 정때가 됐부소 집 온께 그런 걸 와도 개랬소 한나잘 내 개랬소 하래 내 개랬소 하래 내. 아이고 우리 아들 있었으면 뽈깡 들어서 실어다 줬을 거인데 네가 아파서 병원에 가 있은 게 나도 힘이 없다. 내가 시장을 가면 우리 아들이 갖다 주고 그랬어요. 뭘 갖다 주고 믿어가 주고 막 지가 지게에다 짊어지고 가고 너무 무릎 나이 캐너무 너무 팔아다가 양수 팔아먹고 살았어요. 양수 팔아먹고 살았어요. 그 생각하면 그냥 꿈속같아요. 꿈속같아요. 아이고. 아이고, 못 봤어. 그란도 치료 됐을까. 나 살기도 힘에 붙여서 평생 너희들한테 그늘이 못 대어준 게 죄만 싫었다. 부모 복을 못 타고. 안 부모 복을 타야
좋은 데가 생겼으면 그러니까요. 아이고 고생이야. 고생한 건 바로 그때도 누구고. 아이고. 나는 힘 안 들어요. 아들이 힘이 들지. 힘이 들고 제일 애써 시방. 아이고 누가 알까 모르겠어. 아이고. 걷다가 아들은 너 한 나라 혼자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많을 거이냐. 어메라도 그 짐 덜어줘야 할 거인데 걱정이다. 젊은 각시 쪽에는 장이 와도 여로 와서 말도 잘 못했는데 어메도 이제 장군 다 되어버렸다. 예, 아줌마들 여름 한나석 갈아주시오. 짜요, 사시오. 이러시오, 예? 하나 사시오. 하나 갈아주시오. 아이고, 장난 아닌 줄 알면서도 이물 얹게 요리 왔더니 통 손님이 안 붙는다, 어쩌거나. 만두 속을 하면은 뻣뻣으로 무출을 해야 되지. 응. 응, 저. 할매하고 우리 인연이 또 그게 아니잖아. 그렇게 또 갈아주려고. 고맙소. 고맙기는 엄마 하루 종일 있어도 한나도 안 사가. 안 사가? 안 사가. 그런 줄 알아요. 한나에 2,000원씩 해갖고. 이런 양반들 덕분에 없는 살림에도 빚은 안 지고 너희들 키워 안 해라. 여름 한나 갖고 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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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 여름 아니 아니 필요 없어. 아니 아니 여름 한 가다 우리 여름. 필요 없어. 에이.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. 네. 고맙소잉. 고맙소. 나는 갈아줘. 저리 가도 그리고 요리 가도 그게 차란 말 아니. 그래도 놔두면 차가 알아서 돌아오고 그러고 주면 줘. 부르면 주고 알아서 장사해본 사람이나 사 먹어본 사람들이나 알아서 줘. 그대로 나는 가져가고 그래. 뭐 내 더 들어 더 줘라 덜 줘라 아니 본래 그래 한 다발 더 주고 자. 근데 네 마당만 주고도 말해. 그렇게 사람은 돈보다 인심을 얻어야 하고 재물보다는 신용을 쌓고 살아야 쓰는 거이다. 아그들아, 놈을 몇 가지 묻히려고 오고 있은 게 전에 너희들 둘레둘레 앉혀놓고 재수 장만 얻은 생각 난다. 제삿날이 돌아오면 너무 일을 하다가도 내일은 제사라 내가 못 가고 좀 깨. 쌀 안 돼서 준 사람도 있어. 몇 밥이라도 해놓으라고. 많아, 요동님. 몇 밥 준, 몇 밥 해놓으라고. 그렇게 인심이 좋은데라, 여유가. 하. 그러고 없는 집에 1년이면 지사가 6번이었니라. 네가 아버지가 장남 아니래도 지내야 쓰겠다는데 우짜거이냐? 그러니까 내 팔자가 그런갑다 그래야 해. 하. 내 보기 그렇다 그래야지. 뭐. 그 어쩌고요? 어디다 갖다 한타 넣고요? 말 못해. 제 지금 복으로 사는 거니까요. 누구든지. 사람마도. 아이고 쓰디쓴 인생살이. 앵가는 것은 술 한잔 묵고 낸가 본디. 생전 난이 친 것은 앞서가 본 자석이더라. 야답다 하는 건 딸이 안 날 죽었어. 여기 와서 모임에 안 날 죽고. 모임에. 모임에 안 날 죽어서 처대기. 종기보다 뭐냐 났어 우리 아들보다. 아이고, 예, 사람이 진로도 없디다. 진로, 내가 그래서 진로 토큰 중하여, 내가. 사람이 진로 토큰 중하여. 자석을 죽어서 갖다 판물도 세상에, 이렇게 산 걸 보면, 징그럽게 토큰 거요. 그때 술을 배워갖고, 술 한 모금에 눈물 한 모금씩 생기면서, 여태 가슴에다 자석 둘을 묻어놓고 산다. 아이고, 아이고.
눈을 감아도 너희들이 눈에 서는 게 어매는 평생 다리를 못 벗고자 한다. 원래 그래. 그냥 죽으면 뻗을 거이다 그랬어. 못 뻗어. 뻗으면 재미안아. 이렇게 이렇게 어우러 자면 딱 그렇게 맛있게 재미온디. 반드시 못 놓어. 참말로 내가 참말로 이렇게 팔도 못 벗고 편안하게 잠도 못 자요. 그런 정도가 할까요? 아이고 세상에.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. 몸이나 안 아파야 할 거인데. 아유. 오만 네가 이라고 아팠어 한게 그것도 걱정이고 서름이다. 호랭이도 안 무섭고 구신도 안 무섭고 응? 아무것도 무서운 거 없어요. 진짜 독해졌어. 몸 아픈 것이 제일 외롭고 무서워. 어메가 이제 너희들한테 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냐. 안 아파야 몸공이라도 들여서 폭을 만들어주지. 예, 지 자석 때야 못 받으면 손자 때 받는단 거이라. 폭을 너한테 좋은 일을 하면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내야 자손들한테는 언제고 어메가 못다 받은 놈까지 폭을 주실 거이다. 얘들아, 아이. 날은 추워지고 기내 나고 애쓰겠다. 날 걱정 말고 네 몸이나 건강하고 애기들이나 잘 키우고 잘 있거라이. 너희들이 우리 없는 집에 와 태어났고 너희들이 고생했다. 복도 많고 병도 질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맨질고 복만 하라. 너희들 잘 되라잉.